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한계, 중국의 추격, 부족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원적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범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선 가운데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HBM 기술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136억 3천만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앞으로 이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이슈레이더 첫 주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GC인포 박근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왼쪽으로 우리 이데일리온 파트너죠.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먼저 박 이사님, 오늘 이 주제 이렇게 정한 이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사실 주식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어떤 수출을 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제가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슈 관련돼서 좀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거였는지 우리 곰베레코를 예.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슈 선정 이유를 좀 더 네. 살펴보는데 삼성전자가 네. 역시 조금 걱정스럽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피력을 좀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중국의 메모리 침투율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좀 약간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저가 메모리 시장, 그리고 뭐 DDR4로 대변되는 저가 메모리 시장을 치고 들어오면 이 메모리의 가격이 경쟁력이 붙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합니다. 더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파산했던 기업인데 중국 정부가 이제 살려냈죠.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6%까지 올해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마켓 쉐어를 10%까지 늘릴 것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상당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부분도 네. 이제 TSMC가 파운드리가 한 65% 정도를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10% 초중반 그다음에 중국의 SMIC가 벌써 삼성전자의 반이나 따라왔어요. 네. 6% 정도의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반도체들을 만들려면 장비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미국이 칩스 액트법으로 중국을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제재하는 내용을 보면 중국이 아니라 중국령이라고 정확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약간 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비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리해지고 전 세계 장비사들의 글로벌 순위를 보면 국내에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비상장이고 삼성 계열인 SMS가 1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나우라라는 장비 업체가 벌써 글로벌에서 탑10 안에 진입을 해서 8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이런 부분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이제 칩스 액트법으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홀로서기에 지금 굉장히 정부의 좀 큰 지원을 받고 노력하고 이미 그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디스플레이 시장 뺏겨갔던 것처럼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예. LCD 저가 시장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중국이 장악했다라고 봐도 되죠. 이제는 뭐 아직은 뭐 중국과의 어떤 삼성과 하이닉스의 격차가 크긴 크다고 하지만은 LG 디스플레이를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조금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막으려고 좀 예를 들어서 뭐 그 ASML의 그 EUV 같은 그쵸, 거 못 네, 들어가게 막고 네. 있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선단 공정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일단 범용 쪽은 우리가 네. 상당 부분을 디스플레이처럼 뺏길 그쵸.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보면 되는 거군요. 화웨이가 EUV 특허를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ASML의 EUV와는 뭐 상대가 안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DUV라고 심자외선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뭐 팔수록 손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D램 쪽의 시장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제 선단 공정 쪽으로 개발이 조금 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게임을 이제 주도를 해서 상대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를테면 좀 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네. 중국 업체들과는 사실 치킨 게임을 한다라는 게 한 뭐 개별 기업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LP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 뭐 삼성 그랬죠. 치킨 게임 때문에 다 파산하는 기업들이죠. 네. 근데 중국 뭐 반도체들이 그 뭐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뭐 다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대응도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범용 반도체이긴 하지만 따라오는 게 좀 무서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곰베랭커를 통해서 관련 종목도 어떤 게인지 한번 보죠. 네, 반도체 장비 단에 있는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HBM과 연동돼서 시세를 분출하고 기대감이 큰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있을 듯 합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TC본더와 관련된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주가의 방향성이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거래에도 11만 3천 원 대를 돌파하면서 다시금 11만 원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정, 후공정, 특히나 HBM 같은 경우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품질 테스트를 하는 데도 많은 기술력을 요합니다. 최근에 장비, 공정 장비 관련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9월 중순부터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PSK홀 홀딩스 같은 경우에 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5만 2천 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한 달간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주가가 레벨업하는 데 성공했고요. 테크인과 TSMC 역시나 전일 4에서 6%가량의 오름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IBK 같은 경우에 리노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담은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 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2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장비주들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소 아쉬운 종목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반도체 장비 쪽. 이게 지금 앞서 박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게 중국 쪽이 지금 워낙에 바짝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이사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뭐 장비사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은 사실 뭐 괜찮은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방금 이제 이슈와 연관을 좀 시켜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레거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업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좀 약간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러게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반도체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에서 글로벌 1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장비들은 중고 장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1위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예.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최고 티어를 자랑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 뭐 요 정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쓰다가 뭐 선단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의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에 쓰던 장비들을 이제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런 장비들을 사서 뭐 대부분 살 때 만약에 천억 원짜리 장비다 그러면 한 200억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이런 장비들은 이제 사서 감가가 세군요.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예, 이런 장비를 사서 예. 원가에 많게는 한 70%, 보통 한 40% 정도 이상의 가격을 받고 다시 이제 세컨 티어에 있는 장비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제 팔게 되는데 뭐 DB하이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팔게 되죠. 예. 이제 대만의 기업들도 이제 그 어떤 그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중고 장비들의 어떤 수요가 꾸준한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중국과 연결이 돼 있냐면 예.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재법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고 장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장비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올해는 좀 약간 이익단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일단은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전 세계 레거시,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장비 시장과 유통, 반도체 자체 유통 시장도 4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다,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잠깐 좀 네. 예. 보시죠. 예, 차트 잠깐 보면서 예. 자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고점은 2021년도에 찍은 후에 한 3년 정도 주가 흐름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 사실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전까지는 이 가격 밑에서 사실 거래된 적이 거의 없던 기업이에요. 예. 사실 뭐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견실한 기업이고 앞으로 어떤 중국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꾸준히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이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만 좀 약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잠잠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심만 두시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래가 적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힘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저도 이제 오늘 사실은 이사님한테 처음 들었네요. 중고 반도체 장비를 이제 글로벌하게 유통하는 업체다. 이게 국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우리 곽유정 파트너께서 어떤 또 종목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장비라기보다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또 부품단에 있는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뭐 이런 레거시 쪽에 기술력이 올라온다라는 부분들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내에서는 국산화 내재화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진짜 향후에 치킨게임에서 중국 쪽이 우위를 만약에 점한다 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 국내 역시도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에 완전히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런 사례는 2019년도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제재했을 때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까이는 지난 지소미아 사태 때인가요? 아니, 소부장 사태 때도 그랬죠. 그때도 우리가 또 막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브라질 네, 같은 거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TFE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그 후공정 테스트에 들어가는 예. 소모품이나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COK라는 웨이퍼 공정을 마친 반도체 칩을 모아놓는 트레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일본 쪽에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GMT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웨이퍼 공정을 마친 낱개 칩을 연결하는 부품을 의미하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도 소모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소켓에 대한 수요 역시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될 그러겠네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또 반도체 사이클을 또 타고 있는 그런 예.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관련 수요도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TFE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HBM 관련 테스트 소켓 개발에도 박차를 현재 지금 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르면 내년 초에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런 HBM 관련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 역시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되면서 TFE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금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지금 이제 주식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 등의 다양한 지금 선택지를 놓고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주주 환원은 물론이거니와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쵸. 앞으로 향후 IR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TF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TF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예.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연말에 고점 한번 찍어준 이후로 원형 천정형 패턴 내지는 지금 쌍봉 패턴으로 주가 저항받고서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게요. 이미 그 상승 분이 거진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다시 반도체 업황이 또 살아나려고 하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61선 구간대만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세의 반전이 다시금 강하게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F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정도인가요? 그 직전 고점을 좀 일단 돌파를 해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는 아니지만 HBM 관련된 이 소켓, 이 소모품인 이 부품 개발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처럼 예, 사실 이런 중소기업들도 이게 밸류업 정책에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의사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23일날 나왔군요. 6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공시 내용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슈는 일단 그 반도체 관련된 얘기, 특히 중국발 이 반도체 추격,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